해요. 근데 사실 없는 얘기들은 아니에요. 팩트인데 좀 더 네. 네. 언어적을 네. 그렇죠. 약간 더 뉘앙스. 공격적인 뉘앙스를 쓰죠. 네. 그렇죠. 네. 뭐 어떤 거에 제일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기초연금 20만 원 지금 말 바꾸기랑 네. 2번, 3번 경제민주화는 긴 흐름 속에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헌신자처럼 내버린 경제민주화 이런 용어도 사실은 굉장히 예, 자극적인 거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보면서 캐치할 건 캐치하고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박근혜 정부가 이걸 마치 헌신자처럼 진짜 버렸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늦춰지거나 템포가 느려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경제민주화 같은 경우는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그 기대보다 못 미친 건 사실이에요. 네.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언젠가는 갈 수밖에 없다. 나아가고 있다. 네, 갈 수밖에 없. 네. 근데 저도 사실은 기대 매우 못 미치는 건 사실인데 뭐 헌신자처럼 내버려졌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기초연금 부분 이게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씩 기초연금 지급한다. 약간 느낌이 허경영 느낌이 좀 나요. 이게 모든이 들어가니까 네. 네. 국민연금하고 중복되는 사람은 어떡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리스크가 되게 많은 공약이었는데 일단 네. 지르고 본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노인들 쪽의 표가 확실히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후보한테 유리한 표였고 네. 거기에 집토끼를 확실하게 잡자라는 공약으로 딱 했는데 엄청나게 후퇴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4대 중증질환보장 이게 뭐 암보험도 의료보험에 포함시킨다 뭐 이런 그러니까는 뭐 그 보험 광고 네. 보면 네. 4대 중증질환 암 심근경색 네, 암 뭐 이런 것들 4대 중증질환을 건강보험에 세주겠다. 네. 근데 이것도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랑 토론회를 할 때 문재인 후보가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때 얼마면 된다라고 했어요. 네. 돈이. 근데 문재인 후보가 그걸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대한 공약은 문재인 후보나 박근혜 후보나 굉장히 훌륭했거든요. 근데 박근혜 후보가 약간 더 약한 거였고 문재인 후보는 좀 더 많은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라는 거지 문재인 후보는 다 있었는데 네. 박근혜 후보는 그렇게 해서는 뭐 나라 살림이 거덜난다. 얼마면 4대 중증보험 이거 질환 다 할 수 있다. 네. 근데 문재인 후보가 그걸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된다라고 또 계속 이거 했단 말이에요. 네. 자기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돈은 들어가는데 그거 뭐뭐까지 뭐 입원하고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간 거냐 네. 일반 병동 아닌 것들도 할 수 있으니까 들어간 거냐 그거에 대해서 뭐 된 거냐 검토된 거냐 막 물어봤는데 그냥 박근혜 대통령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토론회를 보고 건강보험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준비를 많이 안 했다.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요. 그냥 4대 중증질환을 할 수 있다 얼마면 그냥 참모들하고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됩니다. 왜 이 정도 금액이 들었는데 디테일한 부분을 몰랐어요. 토론회 할 때 제가 느끼기에 그 토론회 같은 거에서 근혜 누나 이미지가 보통 이제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까지 그러면 왜 안 됐습니까? 라고 보면 제가 하면 잘한다고요. 뭐 이런 그래서 대통령 하시면. 그래서 네. 대통령이 된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대통령 하면 한다고요 제가 막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네. 네. 군복무 기간 젊은 분들이 되게 그 관심 갖게 보셨어요. 이게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이거. 사실상 폐기. 야, 이틀 전에 해줄게 그러면 줄여줄게 했다가 안 되겠네 이렇게. 예. 이런 거. 그 다음 거 한번 또. 예. 6번부터는 보육 사업이죠. 전국 단위 복지 사업에 중앙 정부 책임을 약속했는데.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저지됐어요. 여당이 저지시켰어요. 근데 이런 거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네.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 네. 라는 걸 말씀드리죠. 공부 하나도 안 했지만 난 서울대를 가겠다예요. 무조건 갑니다. 저 서울대 공부는 안 하고 이 약속을 어떻게 이행을 하냐고. 못하죠.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더 걷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러면은 사실은 네. 네. 사실은 결국은 있는 사람한테 좀 더 걷고요. 그쵸. 없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걷을게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좀 많이 걷고 없는 사람한테 조금 걷어서 네.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솔직한 말이었죠. 사실 근데 그런 부자들한테만 증세를 한다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 했었던 부자 감세만
원래대로 돌려놔도 엄청난 예산이 추가로 생겨요. 연방이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부자 감세를 많이 했죠. 그때 세금 폭탄이다라고 해서 종부세 무력화시키고. 연방이 형은 대박이야. 종부세가 그 종부세가 아마 네. 1% 국민의 1%가 내는 세금인가 아마 그럴 텐데 그것도 이제 거의 무력화시켰죠. 네. 그 형은 참 대단한 형이에요. 그런 부분들이었고 하여튼 뭐 그 공약을 보면서 이거는 멋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돈으로 할 거냐 근데 증세는 없습니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되기 다 어려운 공약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 근데 네. 이행되지 않는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든 야든 똑같습니다. 아니, 그 제가 궁금한 게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공약을 내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네. 사실 그리고 저희가 뭐 포스터에 낙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찢는다든지 이러면 또 엄청난 그 무거운 형벌이 네. 있잖아요. 네. 선거 기간에는. 그런 거는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지킬 수 있는 공약인지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기관이 왜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커트를 안 했다는 건 그 걔네들을 다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정부 기관이 있는 건 아니죠. 아 그러면 민간 기관에서 그거를 그렇죠. 저거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걔네들이 네. 힘이 없고 큰 언론사에서 그런 기능을 못 해주는 거죠. 아 근데 이런 거 사실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그 뭔가 크루가 있을 거 아니야. 박근혜 크루. 그쪽에서 이런 공약을 만들어서 딱 우리 이런 공약 쓸게 라고 하면 이거 안 되니까 안 돼. 다시 써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 정권이 이제 교체돼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네. 김대중 정권의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던 시기를 보면 네. 어떻게 됐었냐면 결국은 DJP 연합을 해요. 김종필하고 손을 잡습니다. 일대일로는 이길 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을 보면 정몽준이라는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될 때는 이인재라는 네. 변수가 돌발 변수가 생겨요. 그래서 이회창이라는 정말 확실한 카드가 두 번이나 대선에서 낙선을 하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때는 정몽준이 마지막에 제대로 한번 걷어차주면서 안 그랬으면 저는 근소한 차이로 이해창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몽준이 마지막 대선 전날 아 나 안 해! 안 해! 아이씨 나 안 해! 이랬다 보니까 니신 알 그래가지고 어? 뭐 이런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노무현 지지 세력들이 투표율이 굉장히 높이 다 투표를 하러 간 거죠. 놀러 가려는 사람들도 에이 진짜 꼬라지 보니까 짜증나서 노무현 찍어야 되겠네 이러고 이제 간 거예요. 안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되면서 저기에 저랑 생각이 똑같은 김대중은 너무 늦게 됐고 노무현 너무 빨리 됐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왜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진짜 너무 늦게 됐죠. 노무현은 힘이 너무 없었어요. 지지세 기반 그렇죠. 정치 세력도 없었고 세력화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힘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곧 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이 돼서 6개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평가가 될 거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이런 그 공약의 이행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취임 6개월을 맞아서 이제 좀 여론조사를 했나 봐요. 미디어 리서치라는 데서. 그것도 사진 자료가 있는데 시간 되면 틀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높아요.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막 되게 잘한 거는 많지 않아도 막 큰 똥을 막 싸진 않아서 이게 그런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과 대북이에요. 북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근데 부동산은 이미 박근혜가 망쳐놓은 게 아니에요. 망태 큰데 부동산 지금. 부동산은 박근혜가 망쳐놓은 게 아니에요. 노무현이 망쳐놓고 이명박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상황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노무현 때 사실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요? 예. 네. 지금 뭐 DTI, LTV 뭐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자기 자본 비율, 뭐 부채 상환 비율 뭐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 오를 만큼 오른 다음에 그거를 꺼냈어요. 그리고 종부세라는 카드도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카드를 꺼냈어요. 미리 꺼냈어야 돼요. 꺼냈으면 잡혔어요. 근데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동산 억제 정책은 결국 내수를 막는 거거든요. 네. 내수를 막지 않고 부동산을 잡고 싶었죠. 그래서 강력한 규제 정책을 끝까지 아꼈어요. 참았어요. 내수 이거 하면 내수가 죽는데 지금도 내수가 안 좋다. 내수를 건드리지 않고 부동산을 잡는 방법을 정책을 계속 냈는데 그게 그때 부동산 광풍을 이겨낼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었죠. 근데 다 오른 다음에 끊었는데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던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도 그 LTV, 뭐 DTI 이런 건 있어요. 못 건드려 그거를. 그거를 빼면은 부동산 거래나 이런 건 약간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건드려지고 부동산은 지금 어떻게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부동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노무현 정권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저희 집도 그때부터 그 저희 아버지가 이제 부동산 위주로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땅이니 집이니 다 묶여있어. 거래가 아예 안 돼요. 그걸로 이제 큰 땅 거래해서 뭐 수수료도 먹고 아니면 이렇게 저희 해서 같이 땅도 들어가고 했는데 거래가 그때부터 막혀서 뭐 경제가 풀리면 하는데 경제가 풀린다기보다는 이런 규제된 부분들이 풀리지 않으면 근데 지금 부동산 관련된 규제는 풀기는 너무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결국 이게 뭐냐면 이 규제가 빚을 내는 거를 규제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부동산을 살 때 네가 얼마 버는지 확인해보고 네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빌려준다. 네. 이거든요. 그전에는 내가 돈 하나도 없어도 은행에서 다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집값이 막 오르니까 이자 내는 것보다 집값 오르는 게 더 빠르거든. 네.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으니까 지금은 이자 내는 것보다 전세값 오르는 게 더 빠르죠. 엄청나게 너무 빠르죠. 올랐어요. 엄청나게 빠르죠. 네, 아까 그 얘기 한다고 좀 했는데 그 얘기는 조금 뒤에서 자세하게 해보고.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 비해서 불만이 반도 안 돼요. 호의적인 것들은 이미 이걸 냉정히 분석을 하면은 지금 살기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노무현 때나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나 서민들 살기 힘든 건 똑같아요. 맞아요. 박근혜 정부가 계속 민생 얘기하지만 민생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만족도가 높은 거는 일단은 대북 정책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진 게 전 제일 크다고 봐요. 아니면 좀 힘들게 사는 게 익숙해진 거 아닐까요? 힘들게 사는 건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대북 정책에 대한 피로도가 사라진 거. 그리고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뭐가요? 그러니까 이때가 6개월 그거예요. 다 똑같은 기준으로. 네, 기준으로. 노무현 때 이런 불만, 이게 이명박 때 불만, 만족도랑 박근혜 때 만족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여론에 대한 뭐 호의적인 부분 이런 것도 사실 무시할 수 없을 거고. 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기반 삼아서 왜냐면 만족보통 같은 경우 합치면 지금 60-70%에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불안, 그러니까 국민 지지 세력이 지금 있으니까 그런 불안해하지 말고 깔 거 시원하게 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고. 근데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게 20대에서 40대는 불만족이 훨씬 많아요. 근데 50대 이상이 만족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약간 그 20대에서 40대들은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지 되는 건데 변화가 딱히 없으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50대 이상은 변하지 않는 게 만족스러운 거거든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노인들은 딱 변하면은 불안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요걸 써놨죠. 부자들도. 부자들도 그렇고. 요 앞에 잠깐 봐주시면. 네. 오늘 기가 막힌 말이 많네요. 아우, 이렇게 또 뽑아왔습니다. 보수는 완벽한 두 다리를 갖고 있지만 앞으로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루즈벨트 같은 얘기. 네. 네. 아, 어떻게 이렇게 또 짝짝 들어봤지? 루즈벨트는 잘생긴 대통령. 루즈벨트가 역대 미국의 역대급 대통령 중에 하나. 아, 역대죠. 네, 라고 하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들은 그 색이잖아요, 산에다가 얼굴. 굉장히 뭔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도 많은데 굉장히 뭔가 추앙받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한 부분이 굉장히 명백하게 많은 대통령들은 추앙받는데 네. 부시는 아, 그 형은 좀 부시는 그렇게 추앙받는 것 같지 않던데. 논외로.
그분도 대통령 두 번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때는 전쟁이라는. 대부분 재임해? 대부분 재임하는데 아버지 부시는 한 번밖에 못했죠. 아버지 부시 한 번밖에 못했고, 아들 부시는 두 번, 아들 부시도 한 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전쟁이, 중동, 막 이런 전쟁 문제가 계속 터지면서. 좀 이용한 거 맞죠? 부시 그건 대통령. 그건, 뭐, 그랬다는 뭐, 얘기도 있고, 충분히 전쟁인데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건. 불안하죠? 예, 그렇게는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한 만족도 20대에서 40대에는 불만족이 더 많고, 50대 이상에서 만족이 많다라고 하는 것. 네. 그러니까 대북 정책 때문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권이 어쨌든 보수 정권, 진보 정권 번갈아 가면서 잡아야 돼 정권을. 그리고 지금 약간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대북 쪽으로 약간 소프트하게 풀어주려는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김정은의 손자가 김정은의 손자가 아니지 김정일의 손자가 이제 뭐 지금 프랑스 유학 중인데. 김정은에 대해서 김정은은 지나친 독재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기사를 막 내보내고 뭐 이제 차기 실권자 뭐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북한이라는 나라는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북한을 분석하는 것처럼 좀 바보 같은 생각 바보 같은 짓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은 워낙에 이상한 나라라 이상하죠. 근데 어쨌든 이명박 정권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은 결과가 말해주고 있으니까 실패를 한 거예요. 명백하게 실패를 한 거고 네. 부동산 실패했고 대북정책 실패했으면 억제기 쌍둥이 타고 날아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부분들 뭐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들 뭐 권위주의에 대한 부분들 투명도 뭐 이런 것들 잘했어도 안 돼요. 하긴 우리나라 부동산이랑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죠.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남북관계의 네. 대치 국면이기 때문에 전시국가라고 하죠. 그렇죠. 휴전 상황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근데 햇볕 정책으로 뭔가 분위기는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전쟁의 위험도는 많이 떨어뜨려놨지만 그걸로 결국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를 막지 못하면서 물론 뭐 쌀로 핵무기를 쌀로 퍼준 걸 핵무기를 만들었다 아니다 뭐 이런 가지 막 싸우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핵무기를 쌀로. 그럼 쏘면 쌀로별이 이렇게 막 쏟아지는데 뭐 쌀을 팔아서 달러로 바꿨네 뭐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그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게 우리가 뭔가 지원을 해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그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 그 돈 없었어도 북한은 핵무기 만들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돈도 써놓고 핵무기를 만들었으니 실패한 거죠. 아유, 근데 굶어가면서 만드실 분들이라서. 정작 이명박 정권 때는 지원 딱 끊었는데 무슨 인공위성 쐈잖아요. 혼자 힘으로 우리나라 러시아한테 힘 빌려가지고 나로도 몇 번 실패하고 했는데. 네. 아, 굶어가면서 다 하시는 분들이라. 대단한 핵실험하고 막 하잖아요. 막 무서운 진짜 상식이 안 통하는 애들이라니까. 인구도 우리나라 반도 안 돼요. 똑똑한 애들은 엄청 똑똑한가 봐, 얘네들은. 그러니까요. 오빠가 출동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어디 우스갯소리 그런 거 있어요. 러시아랑 북한이랑 회담을 하는데 러시아도 이게 막 이거잖아요.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그 비서한테 야, 너 뛰어내려서 죽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아내와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 대통령이 자기 막 웃으면서 자기 비서실장한테 김정일이. 네, 김정일. 너 뛰어내려서 죽어. 근데 막 뛰어가는데 잡았대요.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놔! 나는 부모와 자식이 있어. 집안에. 그렇지. 네. 그런 우승이 소개해줍니다. 네. 약간 좀 다르죠. 북한이 그런 나라라. 네.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은 상식적이지 않고 그렇게 가난해도 독자 기술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아,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쌀로 핵무기를 개발했다. 한국이 노무현 김대중 정권에서 종북 좌파 정권이 종북 좌파 정권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쌀과 뭐 현금이나 다 퍼준 그거를 핵으로 바꿨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걔네들 준 것보다 쌀도 훨씬 많고 돈도 훨씬 많은데 인공위성 하나 못 자체 기술 인공위성 하나를 못 쏘는 거야.
왜 못 쓰지? 이거 다 못 써.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그것도 나로도 러시아한테 사와가지고 했는데, 우리 욕, 조건도 그거야. 우리 이거 어떻게 쏘는지 한번 좀 뜯어봐도 돼요? 안 돼. 돈 겁나 주고, 보지도 못해. 이런 되게 안 좋은 조건으로 어쨌든, 인공위성을 자책이, 어쨌든 우리가 직접 인공위성을 쏘고 싶어. 돈을 겁나 줬어. 실패. 컴퓨터 샀는데, 그러니까. 컴퓨터 그 용산에 사왔는데, 이거 오버클럭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안 돼. 하지 마. 거기다가, 북한은 한 방에. 슝. 성공! 그리고 뉴스에는 탑재물이 궤도에 올라갔다. 위성이라고 해줘. 아무리 후진 거라도. 아무 기능 없어도. 탑재물. 그니까. 고민형 나와서 쏘진 않았을 거야. 한마디로 뭐냐면, 인공에서 하면 스마트폰을 올려놔야 되는데, 걔네는 그냥 전화기. 쓰리지, 투지, 투지. 투지도 안 되는 전화기 이제 올려놓은 거야. 걸리버, 걸리버. 아무것도 기능도 없는 거. 어쨌든 올려서 궤도에 돌아가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것도 러시아 기술도 아니고 북한 자기 기술이야. 무서운 놈들이죠. 아니, 근데 러시아한테 좀 그런 걸로 많이 당하지 않았어요? 위성 말고도? 몇 개? 그러니까 뭐 샀는데 알고 전투기? 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고. 그런 거 많죠. 글로벌 호구라는 얘기가 괜히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탑재물 뭐 채팅자들 탑재물 드립 같은 거 보면 북한이나 우리나라 별발 다를 것도 없다. 그것도 사실은 좀 뭐 굳이 그거를 깎아내리려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쪽팔리니까 그래요. 쪽팔리니까. 그리고 실제 과학자들이 그런 걸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특히 그 이명박 정권 때는 4대강에다가 돈 다 쓰느라고 여기저기 들어간 예산들이 많이 잘렸단 말이에요. 북한 기초과학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거였거든요. 이거를 해서 어떻게 나올 거냐. 기초과학에 투자하는 거는 당장에 뚝딱 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안 되니까. 네. 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좀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기초과학. 돈 돼, 안 돼. 하지 마. 5년 내에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네. 거에만 예산을 쓰는 약간 그런 느낌. 그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그 블로그나 뭐 이런 거에 대해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는 과학자들 뭐 이런 글을 좀 몇 개 봤을 때 너무 단기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네. 이해도가 기초과학에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든 뭐 어디 장관이 되든 이래서 자기 마음 자기네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뭔가 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기초과학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철수 형이 나왔으면은 됐을까요? 모르죠 그거야. 그런가? 모르죠 그거야. 난 철수 형 찍으려고 했는데. 그건 모르는 일이고. 아무튼 뭐 그런 북한 얘기하다 여기까지. 북한은 아무튼 이상한 곳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북한을 잘 다루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 네. 근데 이제 50대 이상이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거고. 네. 50대, 60대, 70대, 80대가 압도적인 어떤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가 가지고 있는 허상이 또 있거든요. 아. 네. 우리가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20대에서 40대에는 불만족이 더 많다라는 것도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요것만 딱 보고 받으면 좋아. 오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다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 우리가 막 국뽕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런 거 통계뽕 맞으면 안 돼요. 아, 나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통뽕. 20대, 40대가 불만이 더 많다라는 거가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50대에서 80대까지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뭘 해도 지지해줄 사람들이에요. 지지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한테 불만이 있던 사람들을 만족시키게 바꾸는 노력이 지금부터는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딱 임기가 끝났을 때 온 국민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되게 노력을 해야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1부는 여기에서 네. 여기까지 하고 2부에는 뭐 아 저는 2부 때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이분이 제드죠. 제드. 제드. 양건 감사원장. 네, 이분 제드 아니에요? 이 양반이 네. 맨 마지막에 딱 왜 사퇴했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 네. 딱 던진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뭐라고 던졌나요? 알 썼다? 아니죠. 외압을 버틸 힘이 없다. 외부의 힘을 버틸 뭐 능력이 없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판단한 거다. 뭔 소리야 이게.
똥은 쌌지만 냄새는 안 나지? 뭐 이런 건가? 뭐 이런 건가? 그래서 뭔가 이상한 말을 던지고 네. 사임을 했어요. 좋은데요? 네, 사임을 네. 해서 요 얘기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